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난 마지막 순간에 네 생각을 하는 건가? 사랑해, 왜? 사랑한다. 근데 거짓말한 건가? 몰랐던 것 같은 눈으로 보지 마, 알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만해. 수술 받고 나면 네가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야. 미안해. 나한테 이러지 마. 자꾸만 울고 싶게 하지 말라고. 제발. 백현우,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나 살리지 마. 오늘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그렇게 돌다가 해가 저물고 서울 최고의 일몰을 보는 거예요. 저거 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기분이 엉망이었나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천사가 돼서 내리러 온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당신이 죽게 되잖아? 그럼 내가 천사가 돼서 내리러 온대. 내가 너다 봤는데 우리 잠을 싸지 있다. 밤날 뒤로 눈을 떴는데 내가 그냥 싫어도 이 약속은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다고 좋다고 그러겠다. 너도 여기 있어. 제발 떠나겠다. 이뤄질까봐 불안해 미치겠단 말이야. 난 널 알아볼 수 없게 될 거라고. 난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네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술 먹고 비 오면 다시 설레고 네가 나한테 하나도 안 반하고 나를 못 본 척하고 별로라고 하고 나는 네 옆에 있을게. 약속했잖아. 땡기지 있어.